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의 새로운 진화 모습과 우리 닭들이 좋아하는 음식,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신선한 야채가 가득한 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우리에게 횟대를 마련해주고 싶었대요. 닭들은 횟대에 앉아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솜씨 좋은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 한 개를 기대했던 우리는 네 개의 횟대에 대만족이랍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어요. 기대 만땅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짜잔! 궁금한 엄마가 더 좋아하시네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새로운 횟대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예쁜 몸 만들기도 하고 명상한답니다. 닭들이 대표적 잡식성 동물인 건 아시죠? 먹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온갖 풀과 채소류 그리고 각종 벌레와 음식 찌꺼기까지 다 먹어요. 보통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치킨 팔렛, 닭 전용 모이를 먹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사주신 모이, 두 번째 사주신 모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앵무새나 야생새들에게 주는 온갖 맛있는 것들이 섞여있는 모이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섞어서 먹어요. 그리고 칼슘 보충을 위해서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질이 잘게 부서진 것을 먹어요. 그리고 익힌 고기는 잘게 썰어주셔야 해요. 우린 이빨이 없거든요. 하하. 그리고 빵이나 밥, 파스타도 굉장히 좋아해요. 과일도 껍질째 잘 먹어요. 우리도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녹색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린 지금 근대를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죠? 이 집은 처음엔 정원이나 텃밭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가 땅을 파서 만든 거예요. 새로 이사온 이 집에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가꾸어가는 모습이 즐거우셨나봐요. 첫 번째 앞마당 텃밭이에요. 나중에 이곳에다가 알로에, 케일, 콩, 부추를 심었어요. 알로에, 부추, 케일은 작은 것을 심었고 콩은 씨앗을 심었는데 케일도 많이 자랐고 지금은 이렇게 예쁜 꽃도 피었어요. 두 번째 앞마당 텃밭이에요. 엄청 크게 만들었죠? 아빠네 세 식구와 우리 여섯 식구가 먹을 채소를 심어야 하니까요. 이곳엔 우리가 좋아하는 청경채, 상추, 쑥갓, 미나리, 치커리, 그리고 파 등을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수확도 했고요. 어때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죠? 상추도 크고 케일도 잘 자라서 우리도 먹고 아빠네도 잘 드시고 계세요. 딸기도 화분에 심었는데 맛있게 익었어요. 우리 닭들도 먹냐고요? 엄마가 초록 꽁다리만 주세요. 나도 빨간 딸기 먹고 싶은데. 근데 조심해야 해요. 달팽이들이 모든 야채들을 먹거든요. 뉴질랜드에는 달팽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초록색이 달팽이 약이에요. 반드시 뿌려줘야 해요. 자, 이젠 우리 닭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렌지, 귤, 레몬 같은 감귤류는 안 먹어요. 신맛이라 산성이 강해서 안 돼요. 둘째, 조리된 익힌 콩만 먹어요. 콩에는 독소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루밥도 안 돼요. 잎사귀에 독성이 있어서 사람도 먹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못 먹어요. 녹색 띤 감자도 독소가 있어서 안 돼요. 사람도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크푸드나 초콜릿, 사탕, 농약이 너무 많이 묻은 과일 껍질 같은 것은 주지 마세요. 짜고 매운 음식도 안 돼요. 상하고 썩은 음식은 싫어요.
여러분들이 신선한 달걀을 먹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주세요.